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핫이슈 이재현입니다. 성주의 가을 대표 축제인 메뚜기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수륜면의 황금들력을 배경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2023 성주 가야산 황금들력 메뚜기 축제의 현장 지금 함께 보시죠. 지난 7일 성주군 수륜면 어울림마당에서 2023년 성주 가야산 황금들력 메뚜기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오, 야, 개구리까지. 우와. 이번 축제에는 메뚜기 잡기, 고구마 캐기 등 주민이 키운 농산물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한 5분. 그 메뚜기 축제 지금 건 한 8년 가까이 됐습니다. 올해도 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조금은 잘 챙겨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래떡 길게 빼기 이벤트, 메기 잡기 등의 이색적인 농촌 대표 프로그램 등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흰 점박이 꽃무지예요. 좀 작다. 얘보다. 아울러 지역 농축산물을 시식하고 판매하는 부스와 먹거리 체험 부스 등도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해서 엄지손가락을 잘 잘라서 이렇게. 메뚜기 축제 친구랑 이모랑 왔어요. 비누도 만들고 풍선도 사고 네일 아트도 했어요. 오늘 메뚜기 축제 엄마랑 이모랑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오늘 네일 아트도 친구랑 같이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한편 메뚜기 축제는 참신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올해 경북도에서 미색 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성주군 관광과 이상훈 과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직접 참여도를 높여 다 함께 즐기는 축제를 준비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기가 막혀.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메뚜기 축제가 앞으로도 지역의 유동 인구를 늘리고 지역 관광을 선도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